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지난 영상에 미국 영주권 가치가 있습니까? 라는 영상 잘들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미국 영주권의 좋은 점, 그리고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영주권 하면서 사실 영주권을 어렵게 그리고 수시간 동안에 많은 고통과 많은 비용과 많은 상담을 통해서 막상 영주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주권을 갖게 되면 특별히 삶에 있어서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영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신청 준비를 하시는 분들, 또 어려움 끝에 영주권을 지금 받지 못하셔가지고 많은 고민에 계시는 분들, 참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별거 아닌데 말입니다.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싶을 만큼 어쩔 수 없이 해결을 해야 되고, 삶을 통해서 내가 목표로 삼는 경우가 발생하는 영주권. 자, 오늘 영주권의 장점 첫 번째입니다. 내가 미국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고 지원을 했을 때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물론 공식화된 법적으로는 명시가 특별히 되어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사람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 검토를 할 때 특히 고학력인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연구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취업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유리하죠.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학업과 사업과 취업과 이 세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뱅크 어카운트를 오픈하시고 텍스 아이디를 내셔서 사업을 초기 정착하시고 관공서를 다니면서 내가 사업에 대한 신고를 하고 또한 서류 작성을 하실 때 불합리한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실 때에 영주권 이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해외여행이 아무래도 자유롭죠. 물론 그 외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해외여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들어올 때 아무래도 이민국에서 좀 더 한 개나 두 개 이상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질문을 받을 때 긴장을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 스트레스는 있죠. 하지만 영주권자 이상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들어올 때에 질문도 단순할 수밖에 없고 전자 시스템을 통한다면 그냥 이민국에 어떠한 대화 필요 없이 컴퓨터에 체크하고 들어오실 수 있는 편리성도 있고요. 해외여행에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가 한국 국적이 잠시 중단될 뿐, 주민등록이 잠깐 휴면 상태가 될 뿐, 내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국적에 대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거나 아니면 내가 65세 이상이 돼서 이중 국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권자를 따게 되면 한국 국적은 포기를 하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미국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의 학비가 굉장히 지원이 되죠. 초중고등학교까지는 국비가 무료이고 국공립대학교를 갔을 경우에 예를 든다면 유학생에 비해서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학비가 재정보조 지원이 되죠. 굉장한 장점이죠.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학비를 재학비를 다 내야 되는데 영주권자 이상은 학교에서 국가 재정의 지원으로 학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공부하면서도 돈을 절약할 수 있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점,
이 또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성인인 경우에는 Audit School이라 그래서 내가 집 주변에 간단히 또 단순한 어떤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국가 지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저렴하게 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편하죠? 여섯 번째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진학을 했을 때 치대하고 의대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내 목표로 인해서 치대, 의대 쪽에 진학을 목표로 할 때 가지고 있는 영주권이 또한 시민권이 아무런 문제 없이 대학을 진학을 할 때에는 가능한데 신분이 영주권자이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 합격률이 최저는 0.2%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나 지역에 따라서나 어떤 해에 따라서는 참 슬픈 일이죠. 공부를 잘하고 실력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다양성에서 조건에 걸림돌이 돼서 가고 싶은 치대나 의대를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또한 진학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여섯 가지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나쁜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좋은 것만 생각을 하시고 사셨나요? 아닙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자,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점 첫 번째입니다.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는 데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6개월 이상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Re-entry Permit이라고 신청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깜빡 잊거나 아니면 살다가 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과 가족이 아파서 병문안으로 방문을 했을 때 6개월 이상을 생각을 못하고 진행을 해서 넘어갔다. 그러면 입국을 하시면서 입국 시에 심사관의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가 돼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게 영주권을 땄고 10년이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해외 체류 시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는 점 단점이죠. 자,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단점으로 생각되는 두 번째입니다. 미국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드는 지역 주변에 구의원, 교육위원, 시의원, 그리고 대통령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죠. 그냥 열심히 정치 뉴스만 보고 뉴스 속에서 나 혼자 정치 선거한 기분을 가진 듯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걸로 인해서 배심원 참석 여부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없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 주변에서 법정에서 배심원으로 참가하라는 그러한 편지를 간혹 받으시게 되는데 영주권자는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냐고요?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지역 주변에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단점이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부분이 단점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시민권자하고 다르게 받지 못하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주권자는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 영상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음주운전 그리고 그 외에 형사법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영주권자는 자격 박탈과 추방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뭐가 단점이냐고요? 죄 안 저지르고 살면 되지. 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추방당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까지 받아서 10년 이상 살면서 안정을 갖고 있어서 한국이나 고국에 있으신 부모나 가족을 초청하고 싶을 때
시민권자보다는 가족 초청 이민에 대해서 이민 전체적인 프로세싱을 하시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터전 속에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같이 화목하게 살고 싶어서 영주권 신청을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하고 싶을 때 가족 초청 이민의 시간 엄청 많이 걸리죠. 그 엄청 많이 걸린 시간은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 이 또한 단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 그리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이 의견이 맞다 또 틀리다 하실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린 전체적인 말씀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크게 봤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로 공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 속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